오늘은 좌석이 꽉찰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명은 다 앉아야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시면 좋아요. 앞으로. 대구보다 멀다 싶으신 분. 대구보다 더 멀다. 어디입니까? 평택이요. 평택. 자, 대구보다 멀리 오신 분. 대구보다 멀리 오신 분. 또 어디죠? 어디입니까? 네? 광주광역시. 오늘 광주광역시, 평택, 인천부터 전부 다 왔습니다. 다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시고, 오전반에도 보면은, 멀리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시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해서 9월 24일까지 종강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경남대학원에 신한은행 짐장을 마쳤습니다. 종원에 입행해가지고 신한은행 짐장을 마치고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고 여기에서 오픈엔즈가 지금 1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12년차 지금 하고 있어요. 학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수가 123기입니다. 많이 배출됐죠. 수강생 많이 배출됐습니다. 됐고 지금은 이제 경남대학원에 제가 은행 짐장 마치고 석사도 마치고 또 은행 짐장 마치고 박사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짐장 마치고 보통 집에서 보통 쉬고 있는데 여러분 원장님은 석사도 하고 법학 박사도 마치고 이거 보이죠? 자, 박수 한번 치십니다. 그죠? 쉽지 않다, 그죠? 은행 짐장 마치고 석사 박사 마치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원장님은 해냈습니다. 해냈고 경남대학원 한 7년 정도 제가 경매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를 갔고요. 석사 과정에. 그다음에 논문은 석사 논문은 경공매에 대해서고요. 박사는 MPL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뚜껑입니다. 제일 두꺼운 거 봅니다. 자, 제일 두꺼운 거는 화면을 여기 있으니까 막 그거 보시다가 왔다 갔다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거는. 자, 봅니다. 우리 학원생들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목표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한 1억 정도, 내년 상반기에도 한 1억 정도 벌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죠? 마음에 여러분들이 벌겠다 목표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번입니다. 1인당 월 5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 시기를 좀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는 됩니다. 그래서 돈에 너무 끌려하지 마시고 빨리 500만을 이렇게 이제 연금 수령식을 당겨야 되는데 연금 크면요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저 같은 경우는 145만을 받아요 월에. 이건 또 물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필요하셔야 될 겁니다. 예로 가정주부가 30살부터 한 30년 동안 9만원씩만 넣어도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는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령을 하는 걸로 평생 그죠?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요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입니다. 그래가지고 60세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9년 동안 크레파스 기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60세에서 5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5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또 바뀐 것은 상가주택은 안 받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안 받았는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등기부에 주택이 절반이 넘으면은 연금을 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린 주택을 5억짜리를 한 2억 5천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예로 1, 2층은 상가로 월세 받고 3층도 주거로 월세 받고 4층에 사시고 그러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연금도 받고 그럼 이중이죠. 그런 혜택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주택연금에 오늘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올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일단은 농지 원부가 5년이 지나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농지 원부. 자, 농지 원부는 농지를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을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데, 자, 농지 사는 건 간단하죠. 돈이 있으면은 1억짜리 3천에 산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농자가 있어요. 그럼 예로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옆에 창녕이나 함안, 고성 요런 데에 1년에 한 30만 원, 2, 30만 원 주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그러면은 예로 20만 원 주고 빌려도 5년이면 100만 원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5년 동안 경작을 하면서 농집을 가져주세요. 그럼 뭐가 좋느냐? 자, 이런 겁니다. 나이가 65세부터 영지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사망할 때까지 부부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분이 미팅을 했어요. 남녀가 돌싱 돌남입니다. 나이가 한 60, 한 둘쯤 됐어요. 둘쯤 돼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커피를 해요.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돌남은 돈은 조금 있대요. 한 3억 정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3억을 어떻게 했다 했더니 은행에 정기금 해놨는데 지금 금리가 1%입니다. 연 1%. 그래서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그럼 뭐 300만 원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걸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돌싱, 여자분은 돈은 별로 없어. 없는데 우리 하원을 마쳐가지고 그때 하도 원장님이 농전부를 미리 갖춰놔라. 갖춰놓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랬는데 5년을 경과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돌남은 3억이 있어도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돌싱은 농지원밖에 없는데, 돈도 없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합치면은 10억짜리 농지를 3억에 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농지연금은요, 감정가격의 90% 줍니다. 그러면 한 8억 정도 아마 감정을 지를 겁니다. 8억만 되면은 월 300만원씩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여러 120살까지 살아도 준다만, 이름도 안 빼고. 그래서 당신하고 내하고 합치면은 나는 농전부가 5년 있으니까 내하고 서로가 합치면은 당신하고 내하고 사망할 때까지 120살까지 살 때까지 월 300을 받으니까 좋지 않느냐 했더니 서로 손을 잡았대요. 그러면 서로 좋죠? 그죠? 남자가 20만원 받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 좋은 부인 없고, 그죠? 부인 없고 월 300만원씩, 그죠?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농지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뀐 거는요, 전에는 원장님이 저게 경기도 파주 농지를 사도 농지연금 주느냐? 안 줍니다. 안 주고, 올해는 이제 바뀐 거, 전에는 줬는데, 올해 바뀐 것은 이제 연접하는 데만 줍니다. 그럼 창원에 사니까, 예로 고성이나 함안이나 요 둘레나 안 그러면 30km 이내든지, 이제 연접에는 살 수가 있어요. 연접에는 연금을 줍니다. 그리고 경매 낙차 받으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낙차 받으면 바로 줬습니다. 여러 파주에 사가지고 내가 3억을, 10억짜리를 3억 정도 사가지고 한 8억 정도 연금을 월 300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요. 개정이 돼가지고 연접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도 2년이 지나야 돼요. 경매 낙차 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63세 되면은 낙찰 받아야 되고 58세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 알겠죠? 그럼 그거를 사는 거냐?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곧 배울 건데 임대 빌리는 게 있어요. 농지를 300평을 빌리는데 주로 보니까 뭐 많으면 한 30만원, 50만원, 60만원도 빌리더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거를 빌리는 것도 이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 받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연금은 수강생들이 상가를 낙찰 잡아도요. 받아가지고 짭짤한 월세 수입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상가를 하나 받는 게 450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괜찮죠?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배당 요구한 거. 지금 공시인 경매 상가는 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경매 10달, 1년 동안 공실인데 여러분이 산다 해서 그렇게 쉽게 임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된 상가가 많아요. 보통 한 30% 정도는 배당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가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좌우지간 1인당 한 500만 원은 빨리 땡기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야 다음에 우리 일본도 그렇죠. 60살 넘어 퇴직을 하니까 사모님들이 뭐 도장 찍으래요. 도장. 일본의 부인들이 남편한테 이 뭡니까 도장 찍는 이거. 그동안 MI 미했으니까 이제 좀 떨어 살 때 말이죠. 그런데 찍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무슨 연금이 있어야 찍고 하지 개뿔도 없으면 찍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500만원 수령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법정에서 1등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좌우지간 좋은 물건을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빨리 영수증 5개, 낙찰 5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한한 여행을 할 겁니다. 좋은 여행을 많이 할 거예요. 구독션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구독션에 많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입니다. 7월달쯤에 서울 갔어요. KDS 타고 유튜브 배우러. 유튜브. 그래서 이제 3시간짜리 4일을 주말받아 갔습니다. 그리 배아가 한 것이 했더니 지금 한번 볼까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한번 제가 한번 봅니다. 유튜브 한번 봅니다. 요 보니까 인원이 지금 12,000명이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00명이라 하는 인원을 어떻게 인사로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서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 지금 전국에 12,000명입니다. 처음에 저도 100명 통과하려고 아는 사람 만나면 구독 좀 해주소 이사 왔거든요. 한 것이 막 1년 다 돼가는데 지금 12,000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자꾸 교재를 요구를 해요. 이 강의가 좋은데 교재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좀 이 만들어갖고 좀 팔든지 좀 해둬라 이래가지고 제가 휴가 때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한 달 쉬었거든요. 우리 학원도 쉬었습니다. 코로나 많이 심할 때 3월달쯤 쉬었습니다. 그때 세건을 제가 거의 부지런히 작업을 해갖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 했는데 요게 지금 칼라당 칼라 교재인데 1권, 2권, 3집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전국에 지금 건당 한 10만원씩 팔리는데 많이 팔려요. 잘 팔려요. 그럼 세건으면은 20% DC 해가지고 이제 24만원 이렇게 이제 팔리고 있는데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 수강생은 특별히 50%를 DC를 할 테니까 많이 좀 사셔가지고 좀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공을 집에서 많이 쌓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라이브 방송 그죠? 라이브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8월 23일 날에 우리 그 이종실 교수님이세요. 우리 이종실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인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낙찰이 임박한 거 추천하는 쪽으로 물건 추천하는 쪽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 2시간 반씩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8월 23일에 라이브 방송을 지금 2시간 반 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첫 시도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죠? 작년에도 수강생이 좀 작아가지고 아 이제 하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유튜브를 하고 인원이 지금 아다시피 방금 많이 왔죠? 그죠? 전국에서 지금 몰려왔습니다. 자리가 지금 없어요. 빈자리가 없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저한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홍보였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홍보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유튜브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KBS, MBC 다 광고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다 끊고 유튜브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엄청난 이게 홍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하나 선택하고 여러 이보람이라고 6살 꼬마가 장난감 사러 가고 개봉하고 웃고 장면 있죠. 그런 주로 그런 장면인데 작년에 강남에 빌딩을 100주 샀대요. 100주고 그러고 MBC 매출하고 맞문대요. 6살 꼬마 매출이 그 정도로 유튜브 힘이 강력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분야 있죠. 자기 좋아하는 분야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상도 그랬죠. 배 타고 가다가 그죠 갈매기한테 우리 새우깡 떠주면은 난리죠. 따라오고 그런 장면도 너무 좋죠. 그런 장면하고 음악하고 섞어서 하다든지 전 세계 공용어 음악 위주로 하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데 막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멋있게 나올지 그거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경공매에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인수주의가 한 47개 놉니다. 47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 전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차라든지 쭉 있습니다. 예로 법정상권, 유치권, 분묘 있죠. 분묘. 묘가 있더라. 낙찰을 받는데 산에 무형고 묘가 몇 개 있더라.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자료는 요거 드린 거 있죠? 요거 드린 거는 이제 450강까지 쭉 그냥 제목만 써놓은 거고요. 목차만 써놨는데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찾기 어려워. 그래서 47개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예를 이런 거요.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비가 아파트에 한 300만원 밀리있더랍니다. 관리비가. 그럼 관리비 그거를 옛날에 세입자가 안 내고 지금 집주인하고 세입자고 안 낸 관리비 한 300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럴 때는 110강하고 187강을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함정별로 어려운 분야 요 함정 제목별로 강을 제가 이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찾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로 이런 거죠. 대출이 필요해요. 예로 대출이 낙찰을 받는데 대출이 좀 어떻게 될까 싶다 이죠. 잔금 대출 낙찰을 10% 낙찰 받고 90%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은행에서 70% 60% 80%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대출 문제도 요 강의 있으니까 요 읽어보시면은 구독을 하시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 가지 예로 명도를 해야 됩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지금 이랬죠? 배째라. 그죠? 비제한. 배째라. 이렇게 하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때는 345강, 406강, 407강을 보시면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 있죠? 자, 그래서 분야별로 쭉 제가 써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가수원을 한 1000평을 받았는데, 감나무가 한 200그루 있어요. 그게 경매에서 매각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감나무가.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90%가 여러분 겁니다. 경매에서 감나무가 예로 200그루 1억이 경매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거의 판결을 보면요. 거의 90%가 여러분 겁니다. 근데 몰라서 여러분들이 감나무 주인한테 허리를 굽신거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80강, 311강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 해당 강을 찾아가지고 누가 그죠 진입로 문제 그죠 길이 없더라 이럴 때도 마찬가지 쭉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MPL 좋아하시는 분은 또 MPL 또 강을 20부에 이어놨죠. 195강부터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찾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해당 강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봅니다. 4번 D페이지입니다. D페이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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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봅니다. 지금 창원에 걸린 주택이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는데 41% 들었다. 41% 많이 들었죠. 그죠? 40% 많이 들었습니다. 예로 4억 9천 5억짜리가 한 2억까지 들었어요. 2억까지 그럼 많이 떨어진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제목처럼 주택연금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노? 이 말이죠. 상가에 월세도 받고, 내가 살기도 하고, 그죠? 살면서 또 주택도 있으면 월세도 받고, 이런 겁니다. 자, 올해 바뀐 것이, 걸린 주택도 주택연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절반 이상이 주택이다, 그러면은 상가주택이라도 주택연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런 게 좋은 게 한번 봅니다. 19회 1679회. 그래서 요번 기수부터는 주로 낙찰이 임박한 거를 많이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교재 위주로 많이 했는데, 교재도 지금, 사금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교재는 막 그 정도 하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시는 우리 수강생은, 종전하고 좀 달리 방향을 낙찰이 임박한 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걸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이런 거를 같이 많이 언어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명서동에 주택이 나왔다 그죠? 주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 명서동에 보니까 대지가 77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림은 이래요.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보니까 크로바 샤시 해가지고 샤시가 지금 밑에 아마 지하실에 쓰는 것 같아요. 샤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2층은 주택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가격이 한 5억인데 2억 들였다. 그럼 큰 뭐,
예로 선순위 세입자가 1억을 물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자, 그런 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쭉 보니까요. 세입자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500만 원 세입자 하나 있고 3천만 원 있는데 요 세입자는 보니까 은행 설정보다도 1번 건조당 경남은행보다도 전입일자가 둘이다. 아, 이 사람은 늦고 요 사람은 좀 빨라요. 3천만 좀 빠른데 전입은 이 사람이 확정은 늦고 요는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구독신에 전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가 있어요. 그럼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세입자들이 받아가나 마다가나 하는 것은 누르면 됩니다. 그럼 누르보면요. 요번에 2억 100에 팔리면은 경매비용을 띄고 1억 9,800 가지고 여기서 임차인 두 명이서 1,500, 500씩 가져가고, 그죠? 가져가고 나머지 은행 가하더라. 우리는 은행 가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거를 쭉 봐야 되는데 세입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입자는요.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3천만 이상 다 받는다? 500 다 받는다 해놨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아무 문제 없죠? 자기 보증금 다 받아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요거는. 그럼 낙찰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읽어볼 때 느낌 뭡니까? 여러분이 차원에 살면은 5억짜리를 한 2억에 받아서 5억의 주택연금 받고, 그죠? 받고, 요 집은 보니까요. 이 집은 보니까 1층하고 2층은 주택이니까 지하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면은 요 상가를 임대를 놨고 1층도 임대 놨고 나 2층에 살고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월세도 두 개 월세를 땡기고 5억에 해당되는 주택연금도 받고 그러면은 상당히 행복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4억 주고 아파트 살면서 퇴직을 하면은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연락해야 됩니다. 자녀들 보고 3명 있으면은 야 너가 3명이서 엄마 아빠 수입이 없으니까 전부 다 100만원 못 와갖고 보내라 그러면은 한 달은 보냅니다. 한 달. 두 달부터는 안 보내요. 알겠죠? 자녀들은 자식들은 보내라 그러는데 그 배우자가 틉니다. 아시겠죠? 그 자식의 배우자가 틀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내밀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걸린 주택을 사서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단점은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인가, 방향이?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 도면을 보면요. 항시 여기 동쪽이고, 이 동이고, 밑에가 남이고, 여기 N쪽이 서고, 위에 북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그죠? 그럼 완전 남향보다는 조금 덜해요. 이게 그래서 동남향인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막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로 이쪽 방입니다. 이쪽 방. 이게 남향. 이게 좋죠. 이 집은 북향이죠. 그죠? 자, 땅이 우리 창원도 그래요. 보통 5천만 차이 납니다. 남향하고 북향하고는 한 5천, 7천만 차이 나요. 그럼 뭐 남향이면은 여러분 낙찰할 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북향이면은 가격을 좀 낮춰야 됩니다. 5천만 넘게. 자, 그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은 막 괜찮다. 가격상도, 가격도 괜찮고, 낙찰 봐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럼 물건이 좋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하기 좋고. 그 다음 봅니다. 창구 팔룡동에도 63차인데 64%입니다. 19에 8760. 자, 창구 팔룡동에도 이 주택이 나왔더라. 그죠? 나와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보면 내용 비슷해요. 내용은, 우리 창원은 보통 이게 주택이 2층짜리 집입니다. 보통은 2층이고, 요거는 좋은 교회, 요거는 원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에 있고, 1층, 2층은 주택이고,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요래 되어 있는 집인데,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번에 몇 명 들어올 거냐. 그건 애매한데요. 자, 요거는 방향이 좋다, 나쁘다, 지금. 좋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주택은요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자 방향이 무슨 방향인가 이거 남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남향이다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남향이 좋은 겁니다. 남향 남향이면은 요 뒤에 있는 요리 보는 것보다는 한 5천 정도 차이 납니다. 보통 5천만 차이 나요. 그러면 요거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조금 들어와도 괜찮다. 가격을 좀 더 써도 된다. 이죠? 뒤에 이 집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임차인이 둘이나 있어요. 그죠? 임차인이 둘이 있더라. 그럼 뭐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 보니까 잘 모르면은 자, 임차인이 이렇게 두 사람이 3천에 10만원, 7천만원 이 두세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100% 받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임차인이 있으면은 제가 뭘 본다 했죠? 예상 배당표를 봅니다. 자, 누리고 있다. 예상 배당표에 구독션에서 물론 전산이지만은 100% 맞진 않아요. 그때 한 90%, 95% 맞습니다. 자, 그 쭉 제일 밑에 보니까 임차인이 현황 예상 배당 보니까 3천만도 다 받아오고 7천 다 받아오고 문제 없죠? 그죠? 그러면은 명도 하는데도 문제 없고 그냥 일반 매물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5억짜리가 지금 3억 한 3천 정도 가더라. 그럼 이게 경쟁이 몇 명 들어올까? 그게 이제 의심스러우면은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보면 잘 좀 맞을 수가 있죠. 자, 보니까 2주 동안에 15명 봤대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명 정도 들어갔대요. 2명, 3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응찰을. 알겠죠? 5분 동안 본 사람이 요겁니다. 요거. 15명 봤다. 5분 동안 본 거는 낙찰을 받아볼까?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한 15명 봤으니까 한 2, 3명 는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것도 물건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연금에 적합하다. 그자 봅니다. 고성의 농지인데, 그죠? 농지인데 2,400평인데 5억짜리가 26% 들었대요. 5억짜리가. 자, 이건 참 좋은 거죠? 아까 얘기했죠? 돌람이 아까 3억 가했대요. 3억 가했으면은 한 10억짜리가 한 3억 주고 살 수 있겠죠? 두 배 되니까. 그래서 1억 한 4천, 1억 5천 주고 살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5억짜리인데. 이런 농지가 많아요. 우리 경남도 그렇고 전국에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은 마음속에 요 숫자를 26%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요거를 생각해야 돼. 아, 농지연금에 적합하구나. 65세대에서 농지연부가 또 5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농지연부가 없다. 자, 농지연부 혹시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봅니다. 농지 갖고 계시면 한 분, 두 분. 그럼 많지 않다, 그죠? 그래서 몇 분 안 되시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농지 원본을 만들어낸다. 그럼 만드는데 그거는 한 1년에 한 30만원, 40만원짜리 빌리는 게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빌리면 됩니다. 전국에 다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하시면 됩니다. 그건 배워드릴게요. 자, 일단 봅니다. 19-2089입니다. 19-2089. 자, 19-2089를 보면요. 자, 고성에, 그죠? 농지가 나왔다. 고성, 우리 바로 창원 옆에요. 농지가 그것도 2,400평인데, 요게, 금액상으로는 5억 3천이 1억 4천만 그때 됐어요. 많이 떨어졌죠? 살만하죠, 여러분들이. 그죠? 가격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26%. 자, 봅니다. 고성에 아주, 농지가 1이 나왔대요. 농지가. 자, 그림 한번 봅니다. 쭉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보다가, 여러분들이, 자, 길을 물었다. 노란 게 길입니다. 노란 게 길이고, 이게 경매 목적물이에요. 빨간 게, 땅입니다. 빨간 거. 그럼 길을 물었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땅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고, 그 다음에 위성 사진은 전자 지도를 눌려가지고 스카이뷰를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 보니까 삼상농가 이 길을 좀 물었죠. 물었고 또 남향이고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썩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격도 좋고 그래서 이제 고성이다. 좀 촌동이라서 그렇지 일단은 막 가격상에는 좋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은 5억에는 안 되겠지만은 얘로 너무 싸게 받았으니까 한 4억 정도 해준다. 이를 보면은 제 감정을 하면은 내가 농지 신청하죠.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또 다시 감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는 놓을 것 같아요. 4억 정도. 그럼 4억 같으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옵니다.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1억 4, 5천 낙찰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 매달 받으면은 좋다 나쁘다. 괜찮죠? 자, 여러분 1억 5천 가했으면은 한 달에 얼마 줄까? 은행에서. 1억이면은 외우세요. 1억이면 7만 원 보세요. 1억 5천이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주는데
농지인금 맡기면은 한 달에 150만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150만. 그럼 1억 5천에서 받아서 한 달에 150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 보니까 보전 관리래요. 여기 중요하죠. 보전 관리고 또 도로를 물었는가 함께 3m 도로를 포장도를 물었대요. 자, 그럼 보전 관리는, 자, 외웁니다. 보전 관리하고 생산 관리는 커피점은 안 되고 단독주택 분양지로서는 오케이입니다. 됐길이에요. 단독주택 분양, 전원주택 분양 사가지고 쪼개가 파는 분양은 좋다면, 예로 200평씩 5개, 7개를 팔 수가 있습니다. 쪼개가지고. 알겠죠? 보전관리는 단독주택은 신축은 되는데 컷비점 된다 안 된다? 컷비점 안 됩니다. 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괜찮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농지금에도.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경매에서 6번, 7번, 8번은요. 대원칙이 있어요. 임차인이 많더라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를 본다. 본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밑에 걸림주택이 오늘 7월 21일이 오늘입니까? 오늘 유찰됐어요. 제가 보니까 19에 1375 봅니다. 그래서 19에 1375 봅니다. 자, 봅니다. 요 눌리 보니까 임차인이 좀 많아요. 임차인이 집은 좀 뭐 멀쩡하게 썼다죠. 멀쩡하게 하나 뭐 썼습니다. 74평의 땅에 건물이 113평이 났는데 지금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한번 떨어져갖고 20% 떨어졌습니다. 4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좀 많아요. 좀 있죠. 임차인이 몇 명 하니까 총 토탈이 9명에 4억 3,500에 월세가 25만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9명에 4억 3,500에 25만원을 이렇게 받는 집인데 지금 4억에 떨어졌으니까 물건은 괜찮은 겁니다. 임대가 많이 나갔죠? 임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건전당하고 싸움 붙는 거죠. 건전당하고 세입자 붙어야 되는데 저도 이리 보면 네가 반대 안 반대 잘 모르니까 저도 퍽도 요거 컨닝합니다. 컨닝. 예상 배당표를 컨닝해요. 자, 누리 보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쭉 준다 그죠? 임차인 둘이 주고 짜고 막 써놨다 그죠? 자, 결론은 이래요. 밑에 저 내려가 보면은 이나다 결론은 임차인 예상 배당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받고, 아이고 문제는 이 사람이다. 5천만원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사람들이 많이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죠?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전세 날 때 4,500, 5,000 이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 보면요. 이거 보면은 자, 4천만 원 낸 사람은 1,400 받아가죠. 소외. 근데 4,500 받아간 사람은 4,500 낸 사람은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4,500 신고하면 안 되고 법원에다가 서류 들어갈 때는 500만 원 받았습니다. 4,000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못 받는 거. 그죠? 다음은 1,400 챙겨라 그러면은 그럴 때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기준액입니다. 은행 설정이 2011년 4월 12일이다 그러면요. 요게 임대 우리 배워 드릴게요. 임대차 보호법 가면은 2011년 4월 달 요 구간이 다 있어요. 요 구간이네. 2011년 4월 달 요때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때 요걸 찾아야 돼요. 거부까지요. 집주인이 2011년 4월 달에 은행에 담보 제품기를 들고 왔다 그러면은 요거를 찾아 가지고 여기다 도로록 찾습니다. 그럼 요때 보면은 또 찾으니까 4천만 원 이하라야 1,400 준대요. 근데 중개업소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집주인이 4,500 해둬라 그러면 4,500 해줍히고 5,000 해둬라 그러면 5,000 해줍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월세 5만 원, 10만 원 이랬으면은 전부 다 1,400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도 꼭 경매를 봐야 됩니다. 그죠? 모르고 앉아갖고 그냥 막 손님이 5,000 해둬라 한다고 5,000 더 내줘. 그러면 안 돼요. 세입자도 그죠? 뒤에 빠지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거는 설정이 옛날에 오래됐으니까 4천만 원 이하라야 천사 받으니까 4천만 원 해주면 되는데 집주인이 4,500 달래요. 그러면은 4천만 원에 월세 5만 원 하면은 또 1,400 받습니다. 월세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 신고할 때 물어보고 아, 4,500 신고하면 10원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4,000으로 줄여갖고 신고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다음은 천사 받을 수 있어요.
1,400 계약서 새로 써가지고 그죠? 500만 다운해서 4,000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 좋아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많으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고 등기부가 복잡하면은 내가 자 봅니다. 19에 요것도 물건이 좋아요. 창원에 주택이 보통 70평 이런 건데 80평인데 이거는 250평이 넘어요. 주택이. 자, 한번 봅니다. 250평짜리 주택 한번 봅니다. 14928 2번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4918에 잡읍니다. 땅이 250이 넘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 땅이,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참, 복받은, 자, 땅이 몇 평이 땅이? 252평이죠? 대방동에 부자동네거든요. 부자동네. 서울 같으면 저기 어디고, 부자동네 어디죠? 평창도 말고 또 어딘가 저기 해장도 사는데. 그거 같아요. 오케이. 봅니다. 자, 봅니다. 대방동에. 집이 좋죠, 그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원도 크고, 이제 두 필지가 합치해서 그래, 합치기. 합치기하고 사서 그래. 어느, 이제 대표가 사시는데, 자, 요겁니다. 자, 요 보면요. 두 필지를 개미노 때 말이죠. 놓고, 자, 이렇게 쌍방향 해놓은 거는 2층이다, 2층. 요리 해놓은 거는 단층이다. 아시죠? 자, 요거는 앞에는 단층이고, 뒤에는 2층이고, 요거는 마당이고, 정원이고, 뭐, 그래요. 자, 그림을 커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4억인데, 문제는, 그래서 그냥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250평입니다. 250평. 창원에 이런 게 잘 없어요. 또 이런 것도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걸 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해당쯤 되면 이런 거 구하죠, 그죠? 250평. 아주 잘 귀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봅니다. 건물이 자, 요렇고, 또 토지도 요렇고, 자, 이쪽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권리 분석을 1번 변호사한테, 2번 학원장님한테, 3번 매각 물건 매입사서를 본다. 3번입니다. 3번. 알겠죠? 그럼 3번에 보면 됩니다. 사업보좌관이 전부 다, 자, 우리 구독신 아가씨가 오른쪽에 소멸 여부에 전부 다 소멸 도장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구독신 아가씨가 변호사보다 더 똑똑하고 원장님보다 더 공부 잘해서 그러느냐? 그 많은 거를 그건 아니고 자 우리 경매가 되면요 제일 중요한 서류가 요겁니다. 집행관이 만드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요구 행 3개를 전부 다 가지고 사법보좌관이 매각금 매수에 답을 줍니다. 답을 그러면은 혹시 인수할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다 해줘요. 자 봅니다. 우리 경매에서 바이벌입니다. 바이벌. 자, 우리 매각 물건 맹세서인데 전에는 판사님인데 우리 사법보좌관 제도가 생기면서 전부 다 하부양 했습니다. 하부양. 그래서 매각금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께서 합니다. 자, 하는데 자, 요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데 조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임차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해놨죠? 자, 밑에 음영된 게 3개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조용해요. 그 다음에 매각에 따라 뭐 지상권의 개요 조용. 자 비고란 보니까 일괄 매각했다. 토지 건물 같이 팔겠다. 조경수 조경석은 포함합니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공당 크는 것은 100% 말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압류 말소 100% 해주겠다. 그러면 소멸해주겠다. 소멸. 자 그래서 구독신 아가씨가 이렇게 해서 소멸 다 찍어놨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등기부에 다 찍어놨고 또 임차인이 없으니까 여기는 또 임차인이 없고 전부 다 소유자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빚이 좀 많네.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159. 159. 19화입니다. 조금 빚이 조금 많아요. 빚이 많아서 그렇지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등기부가 복잡한 건 뭐 본다고요? 내가 물건 면세를 본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공사대금 뭐 1억, 2억, 3억, 5억 못 받았다고. 그럼 자문하면은 여러분이 아차 뭐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유치권이 공사 못 받아 아파트 10억짜리인데 5억이 들어왔어요. 5억이 신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5억이
추가 부담해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낙찰을 4위 받았어요. 자, 4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점유율 안에서 5억 건은 필요 없는 숫자래요. 유지 성립 안 돼요. 그럼 놈들은 10억 주 살 때 나는 4억 주 사는 게가 됩니다. 그런 게 우리 경매의 매력입니다. 알겠죠? 우리 대학원에 보니까 제자가 10억짜리 프라임 하우스를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결국 아무 성립한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3억 8천에 샀습니다. 10억짜리를. 유치권이 많이 들어온 거.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유치권이 신고했으면은 저는 항시 봅니다. 경매 직후에 집행관이 현장 갑니다. 집행관이 가요.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때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없으면은 거의 90% 폐쇄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은행 진매할 때 공장 같은데 특히 유치권이 신고 막 들어가고 막 대출해 드려요. 그러면 우리 차량 고려합니다. 자, 대부 차량 오세요. 앞으로 내가 저 섭외 나오고 난 뒤에 손님이 찾아오거든. 유치권 신고됐다. 공사 대금 5억이 땄고 신고 들어가고 있는 공장 무에라도 현황조사서를 보고 거기에 없으면은 현황조사서 보고 거기에 신고한 사람이 언급이 안 되면은 점유를 안 한 거니까 무조건 대출해준다고 답을 줬더라. 자, 무슨 말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이거 보기에는 두산 아파트인데 유치권 여지 있으면 났다, 그죠?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3차가 떨어지는데, 한번 봅니다. 19에 104613. 자,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 뭘 본다고요? 제가 뭘 본다고 했죠? 자, 보기 해놨어요. 유치권이 신고됐다, 아파트인데. 낙찰 받으라고 딱 본게는 딱 신고 들어와 있어요. 그죠? 깜짝 찝찝하죠? 자, 눌리보니까 아파트가 전용이 40평입니다. 40평은 방이 3개죠? 저도 이제 꼬마 서희를 데리고 있을 때는 40평 살았어요. 전용. 그러니까 분양은 50평쯤 됩니다. 50평. 자, 그런데 1억 3,800에 떨어졌다 말이죠.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대단지고, 생기도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게 1억 3,800에 떨어졌는데 자, 원장님이 자꾸 방향도 봐라 그러더라죠. 방향이 좋다 나쁘다? 좋죠? 남향도 보면 되겠죠? 방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유치권이 뭐 신고됐대요. 유치권 여지 있음 조희숙 씨가 3,500 유치권 신고 제출됐는데 그죠? 됐는데 이에 대해서 채권자 경매, 요게, 채권자 크면 이깁니다. 경매를는 하나생명보험에서 유치권 배제 신고서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보통 경매를 열었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요, 은행에서는 보통 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들어온 거는, 여러분이 한 90%는, 아, 문제 없겠다, 보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금융기관이, 우리 임의경매는 거의 한 70%가 은행 경매입니다. 은행 경매인데,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고서가 제출됐다 이런 게 보이면은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돼요. 은행에도 하도 해보니까 몇 년간 막 5년 저도 예신 가지고 7년 있었거든요. 7년 있으니까 이제 도사 다 됐어. 반 막 변호사 다 됐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문제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다죠. 조희수 씨가 아까 어디서 된다고요? 어디 현황 조사서 자 봅니다. 집행관이 만든 여기에 언급이 되는가 봅니다. 요 누려가지고 조희숙 씨가 이야기가 나오는지 두 분 갔어요. 우리 집행관이 요거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두 분이나 방문을 했는데 자 조사서 중요한 조사서입니다. 자 조사서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다. 점유관계가 채무자 소유자 삽니다. 자 아까 조희숙 씨인가 그분 요 이름이 언급됩니까 안됩니까? 없죠? 없으면은 집행관에 갔을 때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그러면 점유를 안 한다 봅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요때 조희숙 씨가 언급되면은 낙찰 받아보면 안 되고요. 언급 안 되면은 받아도 되겠다. 그동안에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럼 요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낙찰 받아봅니다. 그때 봅니다. 이게 얼마에 산다 그러면요. 자 여기 있네요. 소유자가 2010년도 삽니다. 그럼 이 날짜에 보면요. 쭉 오른쪽 가보면은 거래가 알겠어요. 거래. 2억 500주 샀대요. 2억 500주고. 언제요? 2010년도에 2억 500주고 샀는데 지금 떨어진 것이 얼마 떨어졌다고요? 참 문제다. 그죠? 자 서울에서 2억 500주 샀으면 지금 10년 지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억. 우리 창원에
우리의 전담 변호사가 있는데, 로스쿨 1기입니다. 1기인데, 서울에 그, 요, 연대 법대 놓고 했으니까, 서울에 이 매달 모임 있는가 봐. 변호사 자기들, 동기들. 가면 들어봐 죽겠대. 자기는 3억 주고, 산한데 거의 2억대 빚고, 서울 애들은 사무상에 지금 9억, 10억 갚고 있고, 아파트에만 뭐, 막, 기분 나빠서 그 막 죽겠대. 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 투자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너무 차오만 고집할 게 아니고, 두루두루 보시고,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눈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싸게 쌉니다. 그죠? 2억 5백 주고 샀는데, 그죠? 2억 5백 주 샀는데, 우리가 옛날 소유자가 2억 5백 주는데, 지금 1억 3,800이다. 그럼 시세는 어찌할 수 있느냐? 시세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선에는, 여기 보면은 저게 표가 있습니다. 자, 요 있죠? 국토교통부 갖고 뭐 붙여놔서 실을 할까? 자,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시세 누르면은, 자, 근데 아까 그걸 안 봤네. 몇 평이지? 자, 전용이 몇 평이죠? 전용? 40평. 아주 크다, 그죠? 전용 40평에 1억 3,800억 뜨면 공짜죠? 그죠? 참 공짜입니다. 132.72. 자, 외웁니다. 전용이 132.72. 분양은 50평인데, 전용은 132.72. 자, 시세 누르세요, 시세. 누리서 조금 기다리면요. 바로 뚝뚝 뜹니다. 떠가지고, 실거래가 있죠? 또 눌려가지고, 132를 눌려주니까, 지금 시세가 대강 얼마쯤 한다고요? 1억 9천, 900, 2억 2천, 뭐, 대강은 얼마 보면 되겠어요, 대강? 뭐, 한 2억 보면 되겠죠? 간단히 보면은, 2억인데, 지금, 청수도 9천이면 괜찮다, 그죠? 로얄청이고, 1억 3,800이면은, 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받으면 되겠죠? 자, 방향도 나쁘다, 좋다? 방향도 제가 보니까, 뭐, 남양인 것 같아, 남양. 남양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방향 좋죠? 남양이죠?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으면은 아마 수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적당히 받으면은. 자, 그래서, 유치권 신고에서 뭐 본다고요? 현황조사서. 자, 그 다음에, 등기부가 복잡하고 뭐 본다고요? 매각금에 있어. 임차인이 많으면 예상배당표. 그럼 다 있죠? 그죠? 그걸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 3대 기둥. 기둥을 벌써 다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 차도 나왔어. 차래노, 차라. 아우디. 그죠? 아우디가 이게 우리 어창구에 1,500짜리가 21이면 내일 하는 거죠. 내일 19에 106060.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19에 106060. 참 그죠? 우리나라도 19에 106060입니까? 자, 봅니다. 차도 많이 나와요. 공매도 나오고 나오는데, 자, 보니까 1,500인데 그죠? 2014년식 아우디죠? 아우디 3.0 해가지고 지금 경유차인데 내일 10시 안 돼요. 여기 어디 사나 그러면은 눌리보니까 자,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앞에 여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원 앞에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아우디가 지우개 내일 경매가 있대요. 이 차가. 자, 차 한번 봅니다. 차 괜찮죠? 그죠? 새 차만 하면 완전 새 겁니다, 이거. 새 거고. 앞으로 20년 더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딱, 새 차만 하면, 막, 요 앞에 세차장에 새 차만 하면은, 3만 원 새 차 하면은, 막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2014년식이래. 2014년식. 아우디 3.0, 3000cc. 그죠? 3000cc인데, 여기 돈을 보니까 현대 캐피탈에서 돈을 덜 받았대요. 4,500만 원. 덜 받았대요. 그래가 경매였는데 1억 상을 보니까 700만 원, 200만 원인데, 요런 거는 조금 끌기면 이 됩니다. 두 번 끌기면. 뭐. 저도 저 뭐 벤처가 있는데 조금 끌리니까 막 500만 원 높이더라고요. 그죠? 보험 안 들면 엄청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는 뭐 잘 타면 한 20년, 30년 씁니다. 영국의 저 총리들 보면 한 30년 동안 끌고 다녀요. 자기 차를. 그래서 요 사면 좋습니다. 사가지고, 이런 걸 사가지고 타세요. 걔야 타지. 국산차, 너무, 그죠? 싼거 타고 타세요. 그러면 안 타죠?
그리고 타세요. 사가지고 타세요. 그러면 자, 탈 겁니다. 자, 이런 차도 지금 경매만 놓은 차, 이거 봅니다. 문제 내고요.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치르냐? 이거는 우리 차는요, 너무 간단해요. 부동산 똑같아가지고 10% 걸고, 첫날에 10% 걸고, 한 달 뒤에 90%를 냅니다. 내면은 바로 차란 거 영수증 줍니다. 받아가라고. 그러면은 하는데 수강시장 보니까 차는 취득세가 7%에요, 7%.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고 차를 가오는데 리모컨 키가 전에 보니까 BMW, 벤벨을 이제 끌고 오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더래, 리모컨 키가. 그거를 RC카 한 더 사니까 47만 더 들대요. 그 리모컨 키 있죠? 잘 챙겨오세요. 근데 보통은 등기부상 뭐 문제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 못 봤습니다. 차는 잘 굴러가면 돼요. 잘 굴러가면 되는 거지. 안에 권리 분석, 옛날에 체납된 딱지가 10개 20개 뭐 많더라. 그 다음에 관리비가 아저씨가 한께는 관리비가 100만원 밀리대. 그것도 잔금만 넣으면은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지. 관리비를 별도 줄 필요 없습니다. 1년 보관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낙찰금에만 주고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묘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넣어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건 좋은 거는 이겁니다. 이 학원에 오시는 것도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학원에 오면은 저하고 얼굴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알겠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제가 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핸드폰 번호를 잘 기억해 놨다가 제가 지금 15년 있어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전화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전화한대. 내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강의하다 보니까 내일 통화가 안 돼. 그럼 집에 가보면 11시 보면 11시도 문자가 막 옵니다. 그럼 급하면 내가 문자도 넣어주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알겠어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이럴지 모르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요것도 그래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겠대요. 이 땅을 2차에서 받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자, 한번 봅니다. 19-10-2839. 그래서 상가도 보면요, 상가도 백화점식 상가인데 2억짜리를 쭉 떨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2천에 받아도 안 되는 이런 상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1억에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막 나서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기죠. 알면은 말기는데 낙찰 받고 오면은 늦어버려요. 그럼 10%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미리 물어서 좋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래요. 이거 보니까 이제 낙찰 받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토지 지분인데 막 그거 놔두고요. 금액이 이렇게 전에는 보니까 2차 이때 막 오더라고요. 나한테 낙찰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봤죠. 이렇게 보니까 쭉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뭐 지역권 크고 인수 그런 게 뭐 보이죠? 자, 지역권 인수해 놓은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지역권 인수해 놓은 거는. 자,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아파트가 뒤에 있는데, 이 아파트 땅이 이놈입니다. 이놈 쭉 이래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다니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놈 땅한테 야, 아저씨, 좀 어떻게 잡으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요 토행권을 좀 만들어 둬라. 이게 지역권입니다. 길을 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나왔을 때 낙찰 받으면 돈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겠죠? 이거는 영원히 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닐 수 있고 길을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준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권을 딱 설정. 그러면 이게 땅이 519의 1입니다. 요 땅이. 좀 아파트 주민들 쓰는 게 519의 1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지역권 해놨는데요. 지역권 해놨습니다. 이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해놨네요. 요역지 필요한 땅이 뭐냐 그러면은 519의 1이래요. 519의 1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했대요. 지역권을. 알겠죠? 그럼 아파트 주민이 다니도록 편리를 봐준 땅이다. 그럼 이걸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 내가 낙차 받아갖고 씨를 맞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 자, 앞으로 인수가 보이면은 일단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납작 경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알겠죠? 안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받아도 다행이지, 만약 받았으면은, 요때 이리 막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후회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잘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교감이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괜히 돈도 안 되는 거 7천, 8천 낮춰 받아갖고 나중에 보기에는 돈이 안 돼. 그럼 무자비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이 8천이 돈이 들어가는데 자원돈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런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도 저는 싫어. 알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도 사라서 나는 싫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 8천 받으라는 게 나는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좋겠다. 집에 가셔가지고 437강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짜놓고 하면은 자 유튜브에서도 황경진 437강 해야 되고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이버에 다 올려놨으니까 네이버에 가서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쉽게. 네이버에 가서 황경진 경매도 빼고 황경진 437강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읽어보시면은 맹지 탈출, 그 아파트 주민이 탈출하신다고 하면 됩니까? 앞당에 지역권 설치하면 된다. 맹지일 때는. 알겠어요? 해놓으면은 막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보시면 요 항시 이렇게 막 이어놨으니까 요 이어난 이유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러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쭉 넘기면서 요런 게 이렇게 그림이 보이면은 아, 한 번 더 보러 해놓은 게구나. 원장님이. 그 집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에서 땅에 넣었어요. 너무 종이 넣어서. 공매도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겁니다. 공매. 번호가 길죠? 이 관리 번호가 좀 깁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러면은 7월 29일까지 다 하시래요. 7월 29일이면 오늘 7월 21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자, 우리 공매는 항시 온비드를 올려가야 돼. 원래 본적이 온비드입니다. 자, 온비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온비드 가가지고 네이버는 안 됐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에 부동산을 꼭 눌리면은 한 5초 기다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온비드에서 부동산 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처분 방식을 매각입니까? 임대입니까? 두 개를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임대니까 제가 임대를 일단 찍겠습니다. 임대 찍고. 매각을 찍고, 그 다음에 주소를 외우니까, 전라남도 아까 어디죠? 고흥군. 그죠? 고흥군 해가지고, 그냥 검색을 해야겠다. 검색.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몇 개 나왔어요? 나오는데 두 번째 거, 아파트 말고.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두 번째 거. 요게 아마 7월 29일 날 다시까지인데 2천만 원에 팔겠다. 이 말도 그죠? 몇 명 봤다고 지금 이거? 많이 봤네. 많이 봤겠네. 그죠? 많이 봤죠? 자, 일단 봅니다. 자, 요거 보면은, 공매에서 보면요. 보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무슨 재산이라고요? 압류사이다. 그죠? 압류를 당해서 재산한다. 그죠? 서울특별시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7월 29일 다시까지 응찰하세요. 2천만 원이다. 그럼 요거는 7월 27일 되면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바뀝니다. 여기에 입찰 거고 파란 거로 바뀝니다. 입찰로. 그럼 그 꼭꼭 눌려 들어가면 됩니다. 입찰하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자, 여기서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조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다가 딱 눈에 띄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구독션 갑니다. 구독션. 구독션에 가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독션에. 여기서는 요밖에 없죠? 사진이 요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번호를 알면요 우리가 구독션 갑니다. 구독션에 가서 구독션은 공매는 저 우측에 첫 우측에 끝머리에서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공매에서요. 자, 요 눌리 가지고 여기를 하나 복사를 해서 검색해 봅니다. 그럼 나왔죠. 자, 이겁니다. 자, 땅이 몇 평입니까? 대해난 거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대지면 대지 곱하기 자 제곱미터는 곱하기 몇 한다고요? 0.3025 그죠? 1합니다. 1하면 되는데, 평이 나오는데, 보통은 뒤에 어르니까, 0.3을 곱합니다. 대강. 그럼 한 200평 되죠? 그죠? 200평쯤 됩니다. 자, 눌리보겠습니다. 200평 되는 게 2천만 원이래. 그럼 평당에 한 10만 원 정도 주고 팔겠다. 지목도 대지 뭐, 더 좋죠? 농지보다 더 비싼 땅이죠? 대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인데 팔겠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응찰은 다음 주 아침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하고 개찰은 목요일 날 11시 하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예시한다. 이건 항시 똑같아요. 자, 그림을 퍼뜩 보니까 도로가 지금 있다 없다 지금?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지금 도로가? 물린 것 같죠? 도로가 지금 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항시오더라 합니다. 전자지도 요 세 개를 많이 봐요. 자, 전자지도를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전자지도. 자, 이리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 뭐가 있죠, 이거? 스카뷰가 있죠? 이거 꼭 넣으세요. 스카뷰. 자, 누르게 나왔어요. 일단 그림을 퍼뜩 보니까 지금 위치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죠? 오른쪽에도 해수욕장. 왼쪽에도 해수욕장. 그죠? 괜찮죠? 자, 그러고 또 조금 확대를 해보니까 길이 또 물었죠? 길이 물어가지고 또 여기 보면은 바다 또 가린 것도 없죠? 일단. 자, 섬보다는 자동차가 연결되면 들었겠죠? 자, 또 봅니다. 그럼 섬인데 어쩐지 잘 봅니다. 해수욕장 두 개 있고 거금도. 자, 이거 어딥니까, 이거? 여러분, 고흥 아닙니까, 고흥? 여수 조금 지나서 고흥에서 요번에 새로 뭐 길이 이렇게 다리를 다 나가지고, 그죠? 다 나가지고 지금 다 들어오죠, 지금? 차가 들어가죠? 그럼 더 좋죠? 그죠? 한산도처럼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차가 바로 연결되고, 두 개의 해수욕장 좌우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좋겠죠?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니 인원이 많은 것 같아. 인원이 아까 8,000명 그죠? 그러면은 이리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제 같으면 이랍니다. 재산 명세를 눌려가지고 압류 재산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빚을 봅니다. 빚을. 빚을 보니까 좀 작다 많다. 아이고, 안 되겠네. 이 얼마입니까, 이거? 12요? 좀 갚아주고 삭, 뒷자금을 하려 했더니 12억이네. 1200 것 때문에 내가 갚아주고 하려 했더니. 그죠? 12억이라서 안 되겠다. 12억. 12억짜리도 있고, 뭐, 100만짜리도 있고, 감류가 5천만원짜리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경매노드라 큰 데는 1억 2,400이 있고, 이건 안 되겠죠, 작업이. 금액이 좀 작으면은, 한 1,500, 2천만원 같으면은, 싹싹싹 주인 만나가지고, 그죠? 빚 나 갚아줄게. 그러고 1,000만 줄게. 나한테 소유권은 가라. 그래서 공매 취소시기 비고. 이러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빚이 워낙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럼 요거는 결국은 좀 높게 쓰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건이 좋았다, 나쁘다? 좋다, 그죠? 좋은데 경쟁자가 없겠다, 있겠다? 맞겠다. 그런 느낌입니까? 아, 이제 많이 배웠네,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좋다, 그죠? 정말 그 해수장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입맛대로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취향대로. 알겠죠? 많이 놉니다. 자, 지난번에 소매물도 말고 옆에 매물도 있죠. 통영의 매물도.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주택이 나왔어요. 전원주택이 나왔는데 얼마에 팔린다 그러면 2,500 팔렸어요. 그렇게 높게는 안 팔리더라고. 알겠죠? 섬에 있는 거에 아주 좋다고. 보기는 5만 명 봤어요. 이게 5만 명. 아니, 보세요, 이게. 이거 보라, 이게. 자, 이, 제조. 12,100명인데, 1등이 여기입니다, 1등. 240강 집에서 한번 보세요. 통영 매몰도 섬에 전원주택이 1,000만 나왔다. 자, 몇 명 봤다고요? 52,000명. 많이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저 섬에 가서, 전망이 좋은 걸 하나 삽니다. 알겠죠? 사고 경고문에 넣어버려. 넣으면 5만이 전을 보면서 벌떼같이 막 몰리던다고. 자, 이런 게 있죠. 잘 안 팔려. 뭐, 토지가. 중개소에 넣어놨더니, 그만 서랍에 살려비고 조용해요. 몇 년 동안. 그럴 때는 경고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 높게 낮춰될 수가 있어요. 자, 또 봅니다. 우리 상가에 보증금이 1억 5천에 월세가 100이다 일봅니다. 100이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관이 갈 때는 1억 5천에 월세가 100이다 해놔놨고 신고는 2천만 원 같아. 2천만 원. 왜 그랬을까? 임차인이. 네? 19에 13748.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죠. 앞만 봐도 어려움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아. 군번이 좀 딸려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자, 이게 보면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나왔는데, 밑에 상가가, 이게 이제 경매가 움직입니다. 저, 우리 창원에 아주 유명한 상가 중에, 이제, 물론 지하에, 지하라서 그렇게 썩 그렇진 않는데, 지하인데, 이게 보니까 용호 맛집, 이게 이제 나왔어요. 평수도 큽니다. 평수도. 평수도 얼마나 크면은, 전용이 88평인데, 8평인데, 여기에서는 2천만원 도라고 또 해놨어. 2천만원 달라고. 그죠? 그랬는데, 요 밑에 보니까요,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으로 현황조사가 됐다. 집행관이 갈 때는 요리 조사가 됐는데 2천만원 달라 했기 때문에 예상배당표를 보니까요, 그나마 10원도 못 받는 것보다는 담은 1천만원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경매계장이나 사법보장관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만 모른 척하고 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기서 농협에서는 또 부자라고 눈 까맣습니다. 아이고, 1000만 원, 그 세입자 뭐 타가는 그것까지 또 손들어갖고 배당해갖고 소송해가지고 6개월씩 걸려가지고 그 무리치는 것보다는 그만, 이거 눈 하나 딱 까맣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신 가리볼 때 많이 까맣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창원에 임금 채권을 청구를 했는데 50명이 한 3억을 청구했어요. 했는데 배당 요구, 저는 알거든요. 전국을 7년 동안 다녔으니까 맨날 그거 막 경매 닦아였고 막 배당 받아오고 막 일체는 그게 제 업무였으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지금 15년 지나서 괜찮겠죠? 임금 채권당 한 3억을 청구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하루 늦게 했어요. 늦게 했어요. 늦게. 쉽게 말하면 오늘 월말에 마감인데 일날 청구한 거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이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어째갖고, 막, 모른 채 갖고,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꼭 가봐야 되느냐. 고마, 종업원들 한 50명씩,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고마, 눈을 두 개 까맣겠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잘했으면 뭐랬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까? 자, 그런 것 같다. 요것도, 2천만 원 한 것도, 어차피, 37 농협이 금액이 크죠? 2억 9,200, 그죠? 2억 5천 달라겠죠? 그럼 이거는 은행보다는 다 군부에 넣거든. 보통 사인들이 거의 90%가 은행 설정보다도 사업자가 한 2년 늦어요. 2년 늦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배나 해봤자 받을 수 없는데, 그만 전략을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다. 그럼 아까 그것도 그래요. 4천만 원 이하면은 1,400을 주는데, 굳이 4,500을 자꾸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멍청하게. 알겠죠? 아주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만, 저한테 와서라도 물어보면, 다우주택에서, 그러면 내가, 그만, 500만원은 받아도 하고, 막, 4,000만원으로 지인한테 빨리 해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갖고, 4,000만원 배당료가 있어. 그러면은, 1,400을 받아간다. 그죠? 10가구 오토면 1억 4천입니다. 그게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했다. 자, 봅니다. 아까 요건 한 거고요. 자, 과거 소유자가 1억 5,300에 매입한 아파트인데 8,000에 떨어졌어요. 참 눈물 난다, 그죠? 103095. 자, 그래서 103095. 그래서 저를, 자, 봅니다. 우리 대방동에 아까 250평 땅 있는 있죠? 주택. 그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전용이 15평이다 크면은 중개업소 가서는 보통 6평 다 써요. 소장님 21평짜리 얼마쯤 합니까? 이름 물어봐야 되지. 15평 얼마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질문 틀렸어요. 등기부 면적 물어보면 안 됩니다. 분양 면적을 공급 면적 뭐야? 공급 면적. 자, 물어보는데 8천에 떨어졌는데 임차도 없는데, 임차가 없다 했죠? 없고. 자, 2014년 6년 전에 얼마 샀습니까? 얼마 주고? 1억 5,300인데 지금 8채다 그만 많이 때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혹시 대통령 출마하면은 공약 이라 그래요. 주택을 샀는데 금액이 떨어지면은 평생 한 번 정도는 국가에서 사주겠다. 무조건. 자, 박수. 자, 창원 사람들 다 오세요. 저한테 막 집을 다 내놔. 국가에서 전부 사들어야겠다. 당신이 매입한 가격으로.
사직했잖아요. 3억짜리 여기에, 그죠? 참, 주고 나간다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가 정말, 쌈짓돈까지 다, 적금도 깨고 다 해가지고 3억을 못하고 대출받아갖고 딱 샀는데, 3산 지나갖고 뭐 2억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 받고 나가야, 딴 데 살아야 된다. 참 웃긴 이야기죠.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나가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가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사들어야겠다. 아시겠어요? 예. 좀 믿어주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10분 쉬고.